자, 다진파. 다진파 네. 준비됐죠? 다진파 넣고요. 그다음에 양조간장. 하나 뭐 하나 반 뭐 이렇게 넣고요. 하나 뭐 하나 반? 네. 아니야, 뭐 봤더니 여기 이걸 써놨어. 계속 그렇게 해. 계속 과학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경원아, 오늘은 진짜 좀 제대로 한잔 해줘. 알겠어. 그다음에 올리고당. 올리고당. 참기름. 참기름. 그리고 참기름 넣으셔야 돼요. 네, 참기름. 다진 마늘도 넣어요. 자, 그다음에는 네. 표고 버섯 손질 하셔야 돼요. 표고 손질 또요? 네. 집에 있는 버섯 그냥 다 쓰셔도 돼요, 아무거나. 저 레시피 종이에 표고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낸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터넷 찾아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보통 초보 주부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네. 느타리. 예? 아, 팽이. 김나영 씨는 이렇게 하다가 독버섯도 넣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버섯들 다 저는 준비했거든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소금 같은 걸 뿌려서 약간 숨을 죽이나요? 맞아요. 물을 뿌려요? 소금물에 담가 놓는 거예요. 해서 나중에 물 버리고. 네, 어차피 버릴 거니까 많이 하셔도 돼요. 좋아요. 파프리카가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리해놨을 때 예뻐요. 아, 어떤 맛엔 영향 전혀 없는 거고? 아니, 맛도 있죠. 그게 이 버섯 잡채를 하니까 버섯이 다 그냥 그 질감이 네. 그렇잖아요. 근데 사각사각한 질감도 들어가니까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재미있고 네. 예쁘고 근데 맛은 어떤? 파프리카 맛이 나죠. 파프리카 무슨 맛이에요? 달큰하고 파프리카 절레절레해요. 아, 정말 좋은 게 나보다 더 더럽고 지저분한 대학을 봤어. 야, 일생 안 치워. 어떻게 저렇게 안 치우지? 대가들 항상 치우면서 그러니까 깨끗하게 깔끔하게 빨리 하려고. 국내 최초 딜리버라이어티. 오늘 뭐 먹지? 딜리버리. Only